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예. 지금 리더가 전혀 안 되죠? 예. 예, 그때는 거기서 앉혀요. 앉아. 아니, 앉아라 해가지고. 앉아. 예. 앉아. 옳지. 앉을 때 방향을 다른 데로 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앉을 때 놀라진 않았는데, 안 놀란 게 저쪽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안 놀란 거지. 다시 한번 앉혀보세요. 앉아. 앉아. 그리고 지금 계속 엄마한테 갈라 그러고 덜 내리라고 다른 데 관심이 많거든요. 네. 원래 엄마가 산책시키면 어때요? 더하지, 더 심하죠. 더 심해요? 네, 많이 끓어요. 근데 지금 엄마한테는 놀라질 않거든요. 근데 아빠한테는 되게 놀라거든요. 만져준 건 제가 많이 만져주죠. 네, 아빠가 만지면 깜짝깜짝 놀랬거든요. 전혀 안 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금방은 조금 전에 안 오는데 아까부터 저기서 만질 때는 계속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안 놀라는데. 그게 지금 두 가지가 문제예요, 얘는. 사장님, 그 오늘 핵사줄을 처음 써보셨잖아요. 네. 써보니까 어때요? 아, 핵사줄? 예. 초구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 부정적인 인식만 있었는데 예. 애한테 자극을 덜 주면서 예. 훨씬 핸들링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반적으로 다 오시고.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이 초구체인은 잡아당기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목을 쪼아서 예. 더 고통을 주면서 예. 핸들링할 거라고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예. 근데 오늘 한 번도 잡아당긴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코체인이. 오히려 우리가 오늘 쓴 거는 이제 신호 전달을 빨리 해주는 걸로 썼지, 한 번도 강압적으로 땡기거나 예. 막 아프게 한 적이 없잖아요. 예. 예. 이제 써보니까 훨씬 더 편합니까? 예, 편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 어떤 점이 편합니까? 제가 힘을 쓸 일이 없죠. 아, 힘을 쓸 일이 없다? 예. 굵은 줄을 손에 힘을 주고 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 줄도 가벼운 줄을 쓰니까 좋아요. 예, 훨씬 편하죠. 아, 줄도 편합니까, 이게? 예. 아, 그러니까 목줄도 지금 그 핵사줄이 더 편하고요. 예. 아. 근데 우리가 줄이 가늘면 손이 아플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기면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 예. 당길 일이 전혀 없으니까. 당길 일이 없다고요. 예. 그건 왜 당길 일이 없습니까? 막 훈련사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막 잡아 당겨서 고통을 줘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성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감이 되니까. 아, 교감이 되니까. 예. 예. 그럼 교감적 서열이라는 게 이렇게 리드를 먼저 하는 게 서열이 잡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잡아 당기지 않는데도 내가 리드를 먼저 한 반박자 빠르게 리드를 해주면서 걔가 나를 따라오는 거. 예. 내가 예. 위라서 예. 따라라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예. 내가 가고 싶은 방향, 예. 사람이 주도하는. 그렇죠. 먼저 주도를 해주는 거죠. 예. 예. 먼저 사인을 주는 거죠. 예. 주도 서열이라는 것말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예, 아래 위라는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교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드를 해주면 서열이 생기죠. 그렇죠. 예, 사람이 주도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전까지는 힘으로 당겼었잖아요. 처음 올 때 예. 당겼는데도 힘을 줘도 안 되죠. 교감도 안 될 뿐더러 자꾸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교감적 서열이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게 감이 딱 오시죠. 예. 예.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텐션만, 교감만 나눴잖아요. 예. 그것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연습을.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보통 훈련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끌고 가는 게 손가락으로 제가 리드하는 걸 보면, 저 거짓말일 거야 생각하는 훈련사가 많아요. 아, 그건. 거짓말일 거야, 이런 생각 많아요. 근데 지금 해보시니까, 예.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저도 좀 손가락으로 다니 예, 예. 근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그 감각이 더 올 거예요, 아마. 예. 처음에 예. 두 손을 잡지 말고 한 손을 잡으면 된다고 하셔서 예. 좀 불안하긴 했는데 예. 해보니까 뭐 오른손을 필요가 없네요. 예. 그리고 이게 너무 줄을 쳐주면 안 좋잖아요. 예. 그것도 당기면서 가는 영상만 보시는 분들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당기면서 간다고. 예. 당긴다고 생각.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기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줄만 쳐지지 않게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손가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쳐지지 않게 긴장을 유지하려니까 손가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면 힘을 쓰게 되니까 힘을 안 쓰기 위해서. 조금의 텐션이 있어야지 서로. 교감이 되죠. 전달이 잘 되니까. 그렇죠. 전달이 돼. 전달 때문에 끈을 얇은 거 쓰는 이유가 교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두뇌짐이 안 되니까. 쳐지면 전달이 아무래도 느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예. 이제 그, 제가 말하는 게 만나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 써보니까, 아, 이게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근데 지금도 많은 후배나 선배를 훈련사를 만나면 그게 말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초코체로 쳐서 내 옆에 각척을 해서 안 나가게 만들면 안 물고 끌고 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예. 예.
저도 이렇게까지 기대를 못하고 왔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뭐 보미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이 걱정이 아니고 이제 체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예. 이제 진돗개를 아파트에 키우다 보면 장점도 많은데 실내 사육을 하다 보면 단점이 생기잖아요. 소형견들도 단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고관절이나 쓸개골털 85%가 생기니까. 근데 대형견들은 더 심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성장이니까 더 걱정이 사실은 많이 돼요. 그 부분 때문에 네. 처음부터 개를 데려오자마자 벤페 그 쿠션 패드를 예. 거실 전 거실에 다 깔고 했는데 예, 예. 또 생각 못한 그런 식기 예 식기 문제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알게 됐고 예. 그 저는 훈련은 이제 사모님과 같이 이제 배우셨으니까 예. 금방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진돗개 지금 키웠으면은 다른 외국견에 비해서는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편이라서 돌아오는데 더 많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100%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해가지고 예. 좀 더 교정이 빨리 될 수 있게. 예. 예. 주기적으로 뭐. 네네. 영상도 보내드리고 해서. 네네. 그렇게 하면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한번 잘 걸어보세요, 사장님. 그렇게 팔을 딱, 예, 제가 막 이야기 한 대로 해가지고, 예. 아, 이제 잘 쳐다보네요, 예. 잘 쳐다보네, 이제. 이렇게 걸음도 훨씬 이쁘거든요, 예. 항상 팔을 신경을 쓰고 한번 갔다 오세요. 팔을,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낙엽 소리를 예민하게 쳐다볼 때는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좋죠. 예.